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5장 12절, 1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당신의 부활은 무엇으로 증명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한자로 다시 소생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죠. 육체를 가진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차 죽음이죠. 그러나 1차 죽음이 있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서 2차 죽음까지 가게 되는데 1차 죽음에서 살아난 이후에 심판을 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들과 영벌인 지옥에 던져지는 이들로 나누어지죠. 그 공기청정 좀 꺼야죠. 네,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2차 죽음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굳게 믿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원 눈은 뭐 유치하기 짝이 없는 소설에 불과하다고 뭐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구원론이 진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기 이전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 공언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사건이 진짜라면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인 영적 존재들이 실제이고 사람들이 죽어서 이 땅을 떠나 심판대에 서면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이며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사건이 진실이고 그 부활사건이 진실이라면 과연 여러분의 영혼이 부활의 삶을 누릴지 아니면 거꾸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피할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맞게 될지 천천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인가, 팩트인가 라는 것이죠. 부활 사건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는 목숨을 거는 일과 마찬가지죠. 이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사건과 함께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그 바울 사도의 견해를 살펴보면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 헛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증명되려면 부활의 사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았나 하는 것을 살펴봐야겠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와 열두 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 바울 서신을 쓴 시대에도 여전히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대부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충분히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뭐 그뿐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리고 제자들의 모임에도 나타나셨죠. 사실 마리아와 베드로는 처음에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잊어먹은 거예요. 왜? 믿겨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잊어먹었어. 또 제자들이 모여있던 장소에도 나타나셔서 그것도 문 열고 나온 것도 아니고 벽으로 쓱 들어왔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놀래?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령인 줄 알았어. 영인 줄 알았어. 그러자 내 손 좀 만져봐라. 내 배 확인시키죠.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그 도마는 그 얘기를 듣고도 못 믿었어. 야, 진짜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다시 확인시키잖아. 그죠? 그때서야 비로소 도마는 이를 인정하고 경배했죠. 그런데 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던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무덤을 뭐 지키던 그 총독의 그 군병들도 이 사실을 봤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박해하던 무리들은 유대교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원래 그 기독교인을 몹시 증오하고 핍박하려고 제사장의 허락을 얻어서 다메섹이죠. 이 다메섹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쳐 넣으려고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회심하게 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이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변화받은 초기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이 자신이 목격한 사건을 목숨을 걸고 전하려고 애썼죠. 사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었던 게 뭐예요? 그들이 얻었던 것은 더욱 혹독한 핍박과 박해뿐이었으며 심지어는 목숨이 더 위태로워졌죠. 그냥 자기만 알고 끝냈다. 그러면 뭐 기독교인인지 누가 알아.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셔가지고 내가 봤거든. 진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저히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다른 기적하고 비교할 수 없어. 왜? 생명을 살리고 살리시는 일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들이나 영도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니까 더 핍박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부활 사건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그런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안 믿었다는 것. 사실 이 가족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의 현장에 호기심으로 따라가 보기는 했지만 이 평범했던 어린 시절을 같이 지냈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아 믿었겠어? 믿을 수가 없지. 아, 처음서부터 기적처럼 나타났다면 모를까. 아, 이거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어렸을 때 같이 우리랑 똑같은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사건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처음에 그 예수님을 잉태할 때 그 기적 같은 사건을 뭐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잖아. 뭐 예수님이 조그만한 그 어린애가 전부 기적을 쫙 베풀고 그랬다면 동네에서 벌써 다 알아차렸겠지. 와, 보통 일이 아니야. 장차 커서 뭐 어디시대. 지금도 벌써 그런데. 근데 그런 일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못 믿었던 건 당연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그 야고보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자기가 봤지. 그런데 다시 살아난 것을 보지 못했다면 믿을 수가 있겠어. 근데 그가 나중에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진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현장에 제자들은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기에 바빴죠. 요한은 도망가다가 옷도 벗겨져가지고 빤스바람에 도망갔다. 그때는 그 옷이 로브라고 이게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러니까 확 잡아다니면 확 벗겨지지.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도망가. 자, 그런 건 좀 성경에 빼도 되는데. 아, 유치하기 짝이 없고 참 창피스러운 얘기까지 딱 적어놨어. 어쨌든 도망치기 해봐. 겁쟁이, 겁쟁이. 베드로는 재판받는 장소에까지 따라가긴 했지만 하찮은 여정에게 하찮은 여정에게조차 세 번이나 거짓말하며 거짓말만 한 게 아니야. 욕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됐다. 그냥 아, 나 몰라. 예수 나 몰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떻게 했겠어.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거짓말쟁이고 쓴 사기꾼 예수를 내가 어떻게 제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 하면서도 자기 입을 가리고 싶었을 거야.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왜 판문점에서 옛날에 그 배가 어쩔 수 없이 기관 고장을 일으켜서 한국에 와서 있다가 이렇게 판문점을 통해서 돌아가는 그 어부들 가끔 있잖아. 그럼 여기서 새 옷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판문점에서 어떻게 해? 버리고 옷도 막 다 벗고 빤스바람으로. 왜 그래? 자신이 여기에서 절대 동화되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공화국 우리 친애하는 영도자 이 지도자를 절대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 쇼를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한 게 그 쇼를 한 거지. 예수가 사기꾼이고 말이야. 이런 이 이단의 괴수 제자라고 난 절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냥 아, 나 몰라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랬던 베드로도 나중에 변화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였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죠. 사실 뭐 다른 사도들도 대부분 베드로와 다름없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열두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 보이셨기 때문, 눈으로 봤기 때문. 그러나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건일 거예요. 그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위대한 선교 시작이 되었죠. 그러므로 성경의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들도 부활 사건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저에게 예수님이 역사 속에 숨겨진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어떻게 알게 하겠어? 아, 예수님 진짜야. 신화가 아니야. 소설이 아니야. 내가 말한다고 사람들이 믿겠어? 어떻게 저한테 알게 하라고 했겠어요? 귀족과 이족. 너도 똑같이 내가 한 것을 해라. 귀족. 그래서 알게 하라는 거지.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실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이야기가 진실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것일까?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믿는 자.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하고 영적 기도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 오늘도 이 십자가 보혈에 대한 찬송을 몇 곡 불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이 진짜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바꿨다 하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교회 오랫동안 다녔을 때 실감 안 났어요. 그냥 교리로 알았어요. 또 믿어야 된다니까 믿는다고 고백도 했고 내 스스로 나는 믿고 있어 라고 생각도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그 공로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누구한테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나 그 공로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그걸 나중에 알았어. 체험해야지 알아. 저도 신학교를 나와서 뭐 그 전에도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신학교도 갔겠죠.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가 되는 길을 갈 수 있었죠. 뭐 처음부터 간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때도 십자가 그 보혈이 나한테 이 엄청난 사건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 와닿지 않았어. 근데 언제 알게 됐어요? 내가 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그래서 죄와 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일을 내가 겪으면서 와, 이 보혈이 진짜 장난이야. 야, 이게 장난이야. 그때 알게 됐어. 그때부터 십자가 보혈이 이게 짠해진 거야. 진짜 실감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실감이 안 나. 그래서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네 가슴에 새겨지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겨지도록 새겨놔서 그 능력을 드러낼 때 그랬대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한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 그때는 전율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태를 점검해 보셔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저절로 마음 깊은 곳에서 전율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가짜야. 교리로 알고 있는.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가슴에 새겨놔야 돼. 아직 아니라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과 상관없는다. 물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맞아.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내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자에게. 그때서 비로소 내가 가슴에서 느끼게 돼. 자, 어쨌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누가 살게 되느냐 하는 게
여러분이나 저나 지대하신 관심사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영원한 천국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주일 성수를 하며 교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반복하고 있죠. 그러나 종교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에 합치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가 살펴봅시다. 누가 보면 17장 27절에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칼럼을 쓰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아마 수백 번 이상 인용했을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바라는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이 어디냐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한쪽에 건설하신 신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네 안에 있다, 네가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벌써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증거가 뭐예요? 지금 그랬잖아.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육체인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born again 다시 태어나. 또 그 태어난 증거는 말로 태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런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는 게 의와 희락과 화평이,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의의 기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게 그게 하나님의 의야.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불행에 빠져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 않겠지. 형통하게 살겠지. 당연히 기쁨이 넘치겠지. 평안이 넘치겠지. 그런 삶은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 증거예요. 명쾌해. 성경에는 아 그냥 있다고 믿어라. 성경 뭐 성령이 안에 있어. 그냥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너 지금 시인했잖아. 그러니까 있다고 믿어. 아, 잘 모르겠는데요. 아유 믿음이 없네 이 친구. 믿으라니까. 그렇다고 믿어지나? 우리나라 교회는 마구잡이 억지 춘향을 시키고 있어요. 억지 춘향. 들어봤어요? 억지 춘향? 춘향하라고 막 시키는 거지. 연극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게 믿음이래.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인들은 1분짜리 영접기도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면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있지만 정작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또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죠. 물론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신목사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야 내가 잘못 믿고 있었네 라고 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왜? 미혹경이 머리를 타고 앉아서 귀를 가리고 눈을 닫고 마음을 어둡게 완악하게 굳게 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 구절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목회아들이 아전인수식으로 성경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전인수. 그러면 아 그게 증거구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을 얻는 길은 아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 나는 증거가 없네.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은 무엇이라 기록하였소?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 보면 10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거야. 여기 한 율법 고사는 랍비를 얘기하죠. 랍비. 유대교의 지도자들. 랍비들. 대부분 이 랍비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외워서 가르쳤던 사람. 요즘 우리나라 목사들을 비교할 수 없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영생을 얻는 조건을 질문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결국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1분짜리 영접기도 하는 거랑 똑같겠냐고. 1분짜리 영접기도 하는 걸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영접기도 하면서 나는 목숨을 지금 걸게요. 무슨 생쇼야 무슨 코미디야. 그게 무슨 목숨을 거는 거야? 그거 했다고 해서 누가 죽이러 오나? 그거 했다고 죽이러 오는 시절은 바로 초대교회 시절이었어. 그때는 한번 죽이러 왔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를 시인하는 게 목숨을 걸었어야 됐죠.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영접기도 했다고 죽이러 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셔요. 네가 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평생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영접기도 하는 게 그만큼 목숨 걸어야 됐어. 근데 지금은 영접기도 한다고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을 나에게 보여줘라. 근데 어떻게 영접기도 하는 걸로 목숨 거는 게 됐냐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을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짐작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뭐 하고 계시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라. 신명기 5장 10절.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고 증명하는 것은 누가 증명해 줘야 돼? 하나님이 증명해 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입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야. 어? 자백이 아니라니까. 아,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오, 사랑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야. 어? 하나님이 인정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야. 사랑하신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타낼 것이다. 그러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증거가 있냐고. 그게 뭐야? 교회 다니는 거야? 성경에 그런 적이 없다니까. 뭐 그것도 사랑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성경에 없어. 성경에는 지금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기쁨과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자. 아니라면 뭐야?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해도 그거는 짝사랑에 불과해. 우리가 복음성과 부르면 다 사랑한다고 그러잖아. 찬송가 불러봐. 어? 마귀들과 싸울지라. 싸워? 나는 그 찬송 부르면서 수도 없이 불렀죠, 저도. 싸운 사람 없다니까? 찬송 부를 때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끝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부를 때는 가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는데 나는, 에이씨, 친구들과 싸울지라. 그럴 수는 없잖아. 남편과 싸울지라. 이거 없잖아. 불렀다기 해서 그럼 싸우는 거 아니잖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런 찬송을 부르고 복음성가를 불렀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사랑해요. 은혜 받았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알아? 생쇼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연민.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거 쉬워요. 그게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를 사모한다는 거잖아. 하나님을 뭐 이 못자가 이 그릴 이게 이게 간절히 사랑한다라는 사모곡 할 때, 여러분 옛날에 호미도 나리언 나르는 낯같이 들리도 없으니이다. 이 사모곡 또 국어 시간에 안 배웠나 여러분? 하나 이 사모곡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자가 사모한다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보고 싶어서 쉬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자들이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야. 그런데 하루에 기도 10분도 안 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랑하겠냐고.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루에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나를 만나겠느냐. 하루에 한 시간도 기도 안 하는 자들. 그게 어떻게 살아간다. 그리고 단 이틀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틀 동안 잊어먹고 살겠어? 새빨간 거짓말이죠.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 하니까 막 도끼 들고 쫓아올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왜? 자기는 그렇게 안 한. 그럼 성령이 떠나셨다고 그러거든. 그러면서 나보고 사입이고 사기꾼이래. 성경대로 얘기해. 자기가 확신하는 대로. 자기 입맛대로.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면 사랑하는 걸 보여주셔요. 쉬고 그만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을 때 생각해봐요. 하루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이틀 동안 아무 연락이 없으면 사랑이 식었나?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틀 동안 아무 연락도 없어. 문자 집어넣어도 쉽고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사랑하고 있을 거야. 자기 확신하고 있지.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럴 거야. 그래 전화하지 못할 일이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3일째 연락이 됐어. 아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왜 연락 안 했죠? 그냥 아니 무슨 소리예요? 어? 왜 전화 안 받았어요? 그냥 그게 사랑하는 거야? 그건 내 맘이야. 그게 사랑하는군요. 나는 설교를 너무 리얼하게 하는 것 같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며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의무적으로 숙제를 하는 심정으로 기도 자리에 앉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심을 이루어 달라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만을 주구장창 반복하고 있다면 이 역시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로 여길, 해결사로 여길 뿐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 그래서 평생 새벽 기도를 다니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훈장으로 여기는 자들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면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고 있어야 돼요. 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증거는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죠. 요한복음 얘기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계명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도 애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살펴서 그를 기쁘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 평소에 꽃 한 번 안 샀다가 누구 사랑하면 아주 막 매일처럼 꽃 들고 만날 때마다 꽃 들고 사랑해. 왜? 여자들이 꽃을 좋아하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난 평생 먹지도 않은 건데 애인이 좋아한다면 그래 나도 좋아해 나도 먹고 싶어서 그렇게 쇼를 하면서 마음에 들게 하려고 얼마나 연출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아니야.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성경에 조목조목 나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샅샅이 살펴서 날마다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도 읽지도 않고
삶에 적용하지도 않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뭐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 적이 결코 없으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쉬지 않고 만나며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절대적인 조건이죠.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능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적용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사모하지도 못해. 하려고 해도 안 돼. 안 돼. 시온은 알 수 있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가 않아. 뭐 해야 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와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지옥에 던져 넣으시려고 부르신 건 아니겠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시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에 크리스천들은 설교 단상에서 선포되는 부활절 메시지를 들으며 영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하지 않죠. 이들이 이 땅을 떠나면 생명이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는 그런 부활임을 깨닫고 경악하고 통곡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에게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자격이 있는지 날카롭게 살펴보시고 아니라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목숨을 내어놓으세요. 성령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기도의 강으로 가는 길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고 영생으로 가는 문이니 어찌 좁은 문이 아니더냐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번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부활절에 우리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와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